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내권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원룸 건물, 다가가 건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보실까요? 오, 꽤 방 개수가 되겠어요? 네, 8가구짜리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그리고 시내권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살기 편하고, 그리고 이 동네는 항상 주차장 걱정인데 주차장 다 가구당 하나씩 세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더없이 편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에 임대를 살고자 하시는 분들의 장점은 관리비가 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나 이런 생활용 숙박시설보다는 다가구 주택에 임대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잠깐 빠진 두 개 호실만 보실 수 있고 나머지는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신제주 쪽이라 유동인구도 많고 공실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이 인근에는 재건축을 하는 단지가 두 군데나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저쪽으로도 빌라를 다 부수고 재건축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이쪽으로도 이제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빌라들은 다 이제 허물고 재건축을 할 만큼 여기가 상권 아니면 위치적으로 좋은 곳이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곳이 되겠죠. 좀 더 후자를 느껴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주변 모습은 이 정도 보면 된 것 같고요. 내부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차장이 8개. 8대. 8가구니까. 네. 8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CCTV도 다 잘 돼 있고요. 저쪽으로 보시면 우편함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우편함도 되어 있고. 아무래도 다가구 건물이다 보니까 외부 모습을 딱히 보여드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건물 내부의 시설 모습, 내부 모습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이쪽에도 공동 현관문 설치가 되어 있고, 뭐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5층에 주인이 거주하시면 나머지 2, 3층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CCTV와 공동 현관문으로 보안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CCTV로 저희들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1층의 이 공간은 사실은 가구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대부분 원룸 건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1층에 조금 남는 공간을 빌려주시기도 해요. 저렴한 가격에. 여기도 이제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방보다는 조금은 준비가 미흡해. 이런 게 하나 있고 나머지가 8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여기는 세를 좀 적게 받으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네. 주방도 잘 준비되었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우와, 그래도 사이즈가 꽤 큰 붙박이가 잘 준비되어 있는 이 거주 공간이 따로 있네요. 그렇죠. 분리형이에요. 네, 분리형이에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창고로 쓰기엔 아깝다. 그렇죠. 욕실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층의 공간 확인했고, 네. 여기 말고 빈대가 이제 한 군데밖에 없어서 한 군데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공실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매하셔도 충분히 공실 없이 잘 세를 받으실 수 있다. 그렇다. 네. 여기는 이제 계단 밑을 활용한 창고 공간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좀 되겠네요. 네,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단에도 이렇게 환기창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꿉꿉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 난간 계단도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건물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해야 되겠죠?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도. 네, 그리고 각 층에는 이렇게 3객실, 2층에 이렇게 3개, 3층에 3개, 그리고 4층에는 2개, 그래서 총 8개가 되겠습니다. 하나 빈 곳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면 신발장. 오, 신발장. 원룸인데도 문이 3칸짜리. 그럼요. 괜찮은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으로 오면 이제 거실 겸 주방입니다. 그래도 그 원룸 치고 오는 1.5룸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이즈 괜찮아요. 괜찮죠? 네. 저 같으면
네. 이쪽에다가 캠핑 의자 놓고, 저쪽에 TV 다이나 빔 프로젝터 같은 거를 볼 수 있게 놓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작은 식탁을 하나 놓아서, 그렇죠. 주방 겸 거실로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면적이에요. 그리고 뒤에 창도 커가지고 환기가 잘 되게 시원하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가전 가구들은 이 집의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인수하시는 거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2구짜리 메리평 가스레인지, 그리고 개수대 그렇죠. 잘 되어 있고요. 냉장고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탁도 있었구나. 자, 욕실입니다. 자, 욕실. 솔직하죠? 네, 욕실 괜찮습니다. 원룸이나 쓰리룸이나 욕실은 다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작으면 욕실이 답답해. 네. 넓지막한 욕실도 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침실입니다. 이야, 여기 침실 어느 안방 수준의 꽤 사이즈 크지 않나요? 그렇죠.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뭐 레슬링장을 하나 펼쳐놔도 되겠어요. 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침대 있고. 이것도 열어봐야죠. 네. 이렇게 바깥쪽에 오우, 야, 여기는 난간도 돼 있네. 아. 이게 바로 창밖에 아니고 이렇게 난간도 돼 있어요. 오, 약간의 그 방범창 비슷하게 해놓으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이네요. 위험하지 않게 잘 준비하셨네. 그리고 이 방 안에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아, 저기 들어와 보니까 행거가 있네. 네. 여기 이제 문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네. 습기가 있을 수 있으니 문도 설치 안 하시고 환풍기도 이렇게 놓고 옷에 곰팡이는 안 쓸겠네요. 근데 이 건물이랑 이 방마다의 컨디션을 보니까 생각보다 잘 관리하셨어요. 다용도실입니다. 오, 세탁기도 9kg짜리인데 가스보일러겠죠? 가스보일러고 생각보다 널찍해서 여기다 타워형으로 건조기까지 놓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천장에다가 건조대 하나 달아놓으시면 그것도 좀 나으실 것 같다. 그건 뭐 세입자들이 하면 되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소소하게 아주 깔끔합니다. 뭐 지금 이대로 인수 받으셔도 네. 그렇게 수리하실 만한 공간은 안 보입니다. 네. 지금 아까 보시면은 우리가 복도로 들어왔을 때 왼편에 집이 하나, 오른편에 집이 두 채였죠? 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약간 정사각형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치면 네. 저쪽 건너편 집은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욕실 있고, 그 다음에 거실 주방 있고, 그 다음에 쭉 안으로 들어가면 안방이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쪽은 또 남향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쁘게 잘 빠져 있어서 세입자들도 만족할 만한 네, 그런 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각 방마다 에어컨 있을 거고, 침대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이대로 인수하셔가지고 살짝만 더 집어넣으시면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밥솥이라든지 그런 것만 집어넣으시면 아주 그냥 소소하게 지금 당장 누가 들어오셔도 바로 수익률을 창출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여기 저희가 광고하는 가격이 12억인데 대출은 6억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세금이 3억이 조금 넘게 있어요. 오호. 그럼 그것만 빼도 9억. 그죠? 응? 그러면 12억에서 9억 빼면 3억 정도 남는 거죠. 소자본으로 이걸 마련하실 수 있다. 네. 물론 지금 그 전세입자분들 중에는 나가고자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한 1억 5천 정도는 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1억 5천에 전 그 대출 6억 하면 7억 5천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한 4억 5천 정도면 매입이 가능한, 전세금 내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상태니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곳이 보통 이제 55만 원 그렇죠. 정도, 60만 원 정도 이제 받으시거든요. 나는 그래요. 뭐 시기가 시기니까 55만 원 잡아보자고요. 그러면은 한 달에 440만 원이네요. 오. 그죠? 그럼 1년에 5천만 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5천만 원이 좀 높은 거죠.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뭐 다른 여타 다른 곳과의 뭐 재건축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모로 뭐 투자 용도, 임대 수익 용도로도 좋은 그런 매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기회 좋을 때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위에 왜 4층이라고 해도 5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는 혹시 터서 두 개를 같이 못 쓰나요? 그러니까는 투룸이 하나 있고 1.5룸이 하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터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복층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를 받으실 수 있겠죠? 요거 잘만 살리시면, 신제주에서 이만한 퀄리티를 가진 건물을 사신다는 거는, 꽤 많은 돈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가격도 좀 합리적이고, 충분히 컨디션이 좋아서 바로 수익률도 나올 것 같고, 주차할 공간이 있고, 아주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주시 연동이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215.4제곱미터, 65평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 지역은 2종 일방 주거 지역입니다. 건폐율 60%, 용적률은 250%고요. 건축 면적은 370.83제곱미터, 112평이 되겠습니다. 방 한 개, 욕실 한 개, 8가구, 4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8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 입주가 가능하고요. 관리비는 따로 없고요. 2016년 11월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편리한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출입문 기준으로 남향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액은 12억 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은 한 6억 정도 있고 여기 전세는 세대당 한 8천 정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는 260 정도 받으신다고 하네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곳에서는 걸어서 3분이면 가실 수 있으니까요.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2호의 수욕장이 제일 가까운 바닷가인데 차로 7분 정도 걸립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차로 2분이면 가실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롯데시네마, 신제주 초등학교,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누에마루 거리 모두 다 도보로 7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신제주는 워낙 제주도에서도 인기가 좋은 곳이고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고 사람들이 살기 제일 편리해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이니까요. 사실은 뭐 18억, 19억 막 이렇게들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좀 사정이 급하셔서 급매로 내놓으시는 거니까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 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8가구짜리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